안녕하세요, 테리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입국 신고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세 가지도 같이 알려드리니까요. 잘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국 신고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하나를 틀리게 되면 아래와 같이 엄청난 줄을 다시 서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저랑 한번 차근차근하게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스크린샷 찍어서 공항에 비행기 안에서 한번 보셔도 참고하셔서 작성하셔도 괜찮겠죠? 네, 처음 이런 영어로 된 카드를 받으시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제가 바로 뒷장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last name, first name, common middle name, control number, 뭐 email address, telephone number, control method, control culture, occupation, 그리고 뭐 flight number, control travel, signature, 바로 뒷장 딱 넘어갑니다. 입국 신고서를 받게 되면 이 어라이벌 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밑에 아주 조그맣게 Fill this card in English 이러면서 뭐라 뭐라 써 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데 정말 조그맣게 써놨는데요. 이거는 제가 맨 마지막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해석하자면 영어로 쓰고 파란색 or 검은색 펜으로 쓰고 무조건 영어는 대문자로 써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 last name. last name은 이제 성이라는 거예요. 뭐 여기선 제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썼는데요. 홍길동의 성은 홍이겠죠. 그러니까 last name은 홍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을 썼으니까 당연히 first name에는 이름이 들어가겠죠. 길동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엔 middle name이란 게 없어요. 그럼 이제 빈칸으로 스크린샷 딱 찍으시면 간편하겠죠. 이제 4번 contact number and or email address. 네, 제 발음이 좀 구려요. 예, 구려도 이 정도 발음이면은 다 알아듣고 막 대화 다 하니까 너무 발음 지적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이 contact number가 뭐냐면은 한국 번호를 얘기하는데요. 필리핀 번호가 있으시면 필리핀 번호를 적어주시는데 한국 번호만 있으시다면 010 이렇게 적으시지 마시고 플러스 82 그 다음 10이에요. 010에 앞에 0을 빼는 거예요. 플러스 82는 대한민국 국가번호입니다. 그래서 딱 써주신다면 플러스 8210 그 다음에 본인의 번호 있죠? 1234에 뭐뭐뭐뭐 이렇게 작성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5번 Passport Number. 이제 이거는 여권 번호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여권을 펼치셔서 여권 그 사진면 보이시죠? 사진면을 참고해 주시면 M 뭐 이런 식으로 1234568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사진면을 바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번 Control of First Departure. 이제 출발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비행기를 어디서 탔는지 그 국가, 인천이면 코리아가 되겠죠. 네, 그리고 7번 Control of Residence. 거주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것도 한국에 사신다면 한국, 필리핀에 사신다면 필리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occupation 이거는 직업이에요. work 라고 되어있죠. 그냥 worker라고 쓰면 간단해요. 뭐 비즈니스맨 뭐뭐뭐 쓰던 뭐뭐뭐 이렇게 복잡하게 쓰시는 것보다는 그냥 worker 이렇게 딱 써주면 가장 간단하게 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flight number 있는데요. 이거는 비행기 티켓을 보시면 돼요. 비행기 편명이기 때문에 뭐 필리핀 항공을 타신다면 PR 뭐뭐뭐 뭐 제주를 타신다면 뭐뭐뭐 이렇게 비행기 티켓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0번은 Purpose of Travel 해가지고 이제 왜 여행을 가냐 하는데 그냥 아래 하나 그냥 이 찍어주시는 게 가장 편해요. 그냥 베케이션, 방학 때 난 놀러 간다. 첫 번째 체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은 서명이에요. Signature of Passenger. 예, 사인 해주시면 돼요. 사인. 이제 Signature이 사인이라는 뜻이니까 사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반드시 영어로 작성하고 파란색 or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고 무조건 대문자로 작성해주세요. 소문자로 하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어마어마한 줄을 다시 쓰셔야 돼요. 이것만 딱 주의하시고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 주신다면 별 문제 없이 세부, 마닐라, 보라카이 모든 지역에서 통과 가능하실 겁니다.
제 유튜브 잠시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무사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